다리 정맥을 압박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오래 서 있으면 하중을 받아 판막이 손상되는데 그러면 혈액이 역류해서 차츰 고이게 된다. 피부에 가까운 표제 정맥이 늘어나서 부풀어 오르는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장은식 씨는 수술이 결정됐다. 수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대복제 정맥이 원인이 된 허벅지 대복제 정맥에는 뜨거운 열로 늘어난 혈관을 폐쇄시키는 고주파 소작술을 시행한다. 여기가 열이 나오는 데요. 120도 열이 나오는 데거든. 20초 동안 이렇게 가해지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완전히 소작이 되면서 막히게 돼 있거든요. 리드를 통해 늘어난 혈관에 관을 삽입한 다음 초음파 모니터를 보면서 시술한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늘어난 혈관에 삽입하고 120도 고열로 혈관을 폐쇄시켜서 혈액이 고이거나 역류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꼭 절개해가지고 제거하는 거거든요. 붉어진 혈관 부위 표피를 절개하고 늘어난 혈관을 걸어 올려서 뽑아내 제거한다. 이미 기능을 상실한 혈관이기 때문에 제거해도 문제가 없다. 이 정맥들이 늘어나 있으면서 기능을 못했던 게 제거를 함으로써 근육 안쪽에 있는 정맥의 기능이 더 좋아지니까 정맥 순환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 하지 정맥류는 노화로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는 불가피한 원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고령자 인구 증가율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는 환자 수 역시 그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그중 하나가 종아리 근육 문제다. 전문가들은 종아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하지 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리에서 보면은 어떤 우리가 서서 보통 생활하니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는데 올리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펌프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종아리 근육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종아리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다리에 있는 혈액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혈을 할 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은 정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작용이 약해지거나 활발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된다. 종아리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다. 주진길 씨는 얼마 전부터 종아리에 이상이 생겼다. 왼쪽 종아리에 뻐근한 느낌이 들면서 붓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마사지도 해보았지만 그때뿐이다. 아이고, 이게 조금 그래서 조금 부드러워지니까요. 팽팽해지지 않고. 일시적인 효과라도 좀 덜 아픈, 덜 이렇게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래도 이거라도 좀 하면 조금 나으니까 그래 자꾸 하거든요. 땡땡 버티라 지금. 좀 차이 나잖아요. 심하게 부을 때는 어느 정도였다가? 더 많이. 자고 일어나면 조금 가라앉지만 일어나서 활동하면 곧 심하게 부어오른다. 그냥 봐도 왼쪽 다리가 많이 부었다. 다리가 이렇게 꽉 때렸어요. 완전히 이게 이렇게 누르면은 막 아팠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은 그대로 있어요. 많이 놀랬죠. 여기에서. 생전 아프지도 않는 사람이 아팠으니까. 주진길 씨의 다리에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일까? 역시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종아리가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 원인을 찾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주진길 씨 경우 무릎 뒤쪽 오근 부위 혈관에 이상이 발견됐다. 여기 정맥 이고 이건 동맥인데 동맥은 정맥보다 압력이 세서 웬만큼 눌러도 안 눌려요. 근데 정맥은 쉽게 눌리죠. 아까 오른쪽은 분명히 쉽게 눌렸는데 눌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네.
여기서 더 세게 누르면 동맥도 눌리거든요, 사실. 지금 눌리고 있죠. 정맥을 안 눌리죠. 정맥이 무엇인가 가득 차서 눌러지지 않는다. 오금 정맥이 막혔다는 의미다.